난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시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되는 시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은 상상을 아이디어로 만들면 바로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계를 빠르고 선명하게 보여주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원대학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에는 4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르쳐주실 특별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삼성에서 20년 이상 실무 경험을 하신 네 분의 교수님들이 감성 맞춤형 4세대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원대학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는 먼저 수학, 물리학, 화학을 기본 소양으로 하고 첨단 기술의 근간인 광전자 공학의 기본 원리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를 응용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 전공 관련 심화 학습을 받아 체계적 전문가 양성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무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실무 특성에 맞게 교육받아 현업에서도 바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IT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ICT 산업에서의 인력 공급 대비 수요가 매우 큰 편이라 취업에 유리합니다. 저는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이고 전망이 좋다고 해서 선택했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배우면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차지했고 앞으로도 반도체의 모든 부분에서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반도체 회사 출신 교수님께 최고의 기술을 배워서 4세대 메모리를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손에 있는 휴대폰이 2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전에 것보다 더 보기 좋고 더 선명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의 발전 방향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특히 시각감각계의 만족을 위해 디스플레이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기본인 라이트 앤 칼라 광학, 인간 공학 기술을 배우고 웨어러블 등 다양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전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의 디스플레이를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에 와서 보니 스마트 팩토리라는 낯선 전공이 포함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처음 들어보기도 했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연관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 수업을 하면서 전부터 하고 싶었던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성 요소의 가장 발전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저만의 특화된 기술을 찾아서 보다 경쟁력 있는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유원대학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에게 취업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을 배움으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원, 대학원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해외 관련 업체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유원대학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세계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문가와 인간 중심의 ICT 융복합 기술 설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자 양성을 교육 목표로 도래 중인 4차 산업시대를 뛰어넘어 다가올 미래 산업시대의 융복합 핵심 기술 전문가 육성이라는 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유원대학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봅시다.